국내 증권사들 삼성전자 목표가 조금씩 낮추고 있다는데요.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희 기자. 네. 국내 최대 반도체 회사이자 시총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처럼 이제 기를 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증권사에서도 기존 주가 대비해서 목표 주가를 내려잡는 흐름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표를 일단 보시면 여러 가지 증권사에서 이걸 이제 최근 나온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떨어뜨린 그런 흐름이거든요. 대표적으로 하이투자증권이 목표 주가를 10만 원에서 9만 2천 원으로 하향했습니다. 네. 보니까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이 둔화됐 라는 분석을 좀 내놨고요. 하나금융투자가 11만 천 원에서 10만 천 원으로 내려잡았는데 한 9% 내린 겁니다. 네. 세트 부분이라고 해서 뭐 IT 모바일이나 TV의 제품 출하가 제한이 될 것이다. 이런 이유를 달았고요. 신한금융투자도 12만 원에서 10만 5천 원으로 내려잡았는데 금리 상승 그리고 테이퍼링 우려 등을 반영했다라는 의견이었고 네. 유진투자증권이 11만 원에서 10만 5천 원으로 하향했는데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근데 기존 주력 사업보다는 아무래도 파운드리나 M&A 같은 그런 쪽에 모멘텀이 바뀌어줘야지, 있어줘야지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현실적인 부담 요인을 반영할 수 현실적인 부담 요인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목표 주가를 떨어뜨렸습니다. 네. 네. 자, 뭐 연초에만 해도 반도체 슈퍼사이클 하면서 증권사들 뭐 10만 전자 이상들을 제시했었는데 이렇게 목표가를 낮춘 뭐 이유가 아까 조금 나온 것 같은데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성종 기자. 네. 네, 일단 뭐 삼성전자라는 회사의 사업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이런 특히보다는 네. 연초에 좀 지나치게 좀 기대를 많이 했다든지 혹은 생각지 못한 어떤 변수들이 조금 이슈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투자 심리에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뭐 그 증권사에서 최근 들어서 좀 목표 주가를 낮추는 네.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긴 했는데 그 속의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니까요. 네. 일단 첫 번째 그 목표가 낮춘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 상승 이슈 네. 그리고 하반기 테이퍼링 우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돼서 반영을 했다. 네. 이런 내용들이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연초에 증권사들이 공격적으로 목표 주가를 올릴 때만 해도 전혀 네. 언급되지 않았던 그런 우려들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이것도 현실화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우려가 일단 제기된다는 자체가 조금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이 목표 주가에도 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높았던 눈높이를 조금 정상화했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이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연초에만 해도 뭐 밸류에이션 배수 그러니까 주가와 자산의 배수 자체를 역사상 최고점인 2.2배로 설정을 하고 목표 주가를 산정했다가 이것을 조금 더 현실화해서 그냥 일반적인 수준의 뭐 1.9배 정도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목표 주가를 낮추게 되는 뭐 그런 현상도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바로 반도체의 어떤 생산 부문에서의 약간의 차질 뭐 이런 네.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적이나 어떤 사업의 상황들을 살펴볼 때 P와 Q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P는 가격, 가격의 이제 전망, 그리고 Q는 물량의 전망인데 사실 P, 가격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았습니까? DRAM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수요가 늘어나니까. 네. 뭐 이 부분은 지금도 유효하거든요. 계속해서 하반기 들어가면 갈수록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 이런 네. 전망들이 유효한 상황인데 Q, 그러니까 물량에서 이제 생산단에서 조금 이제 차질이 있었죠. 그리고 뭐 차량용 반도체나 SSD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Q가 좀 부족한 상태가 나타나게 되면서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지금 상반기에는 뭔가 퍼포먼스가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특히나 1분기 반도체 실적은 조금 안 좋았거든요. 네, 상단경제 네. 반도체 성적이.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목표 주가에도 조금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뭐 그렇지 않아도 삼성전자가 7만 전자 몇 번 내려왔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계속 기다려도 되는 건가 불안해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증권사마저도 목표 주가를 지금 하향하는 지금 상황인데 근데 그래도 또 매수 의견은 또 계속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이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등장하면서 좀 기대치를 조정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는 게 편할 것 같고요. 네. 뭐 목표 주가를 낮췄다고는 하지만 현재 주가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의 목표 주가가 설정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네. 상승 여력이 뭐 20, 30%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증권업계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있고 목표 주가를 현실화했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 의견은 모두 매수를 유지하고 있고요. 뭐 증권사별로 보면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실적의 개선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서 경쟁사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역시나 계속되는 그런 투자 포인트로 네. 꼽고 있습니다. 또 신한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2분기에 바닥을 찍고 하반기에 가파른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니까 2분기면 현재지 않습니까? 현재의 네. 주가가 바닥일 수 있다라는 이제 의견을 내놓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D램 계약 가격 상승 예상 등에 따라서 연간 실적 추정치를 지금 상향 조정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투자 의견은 당연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하이투자증권에서의 의견은 한 가지 참고하실 것이 주가가 회복될 경우에 공격적인 매수 관점보다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좀 신중한 의견이 좀 덧붙여진 부분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참고해서 삼성전자 투자 결정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